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54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아기 펭귄님의 조합입니다. 길티 파브닐 오버 하이스탠드 플러스 대시 제로.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팀 보이 블레이더 아스트랄 파브닐 오버 하이스탠드 플러스 대시 어택 모드 6. 자, 익스텐드 플러스 어택 축과 스태미널 오오 파브닐 아 이게 뭔 일입니까? 반동으로 자,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는 바람에 더 극가속을 하게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셀프 오버가 났는데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이번에 대회하며 돌아가는데, 자, 스태미너전 돌입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도 팍 튕겨나갈 수도 있어. 아, 아스트랄 스핀. 스핀은 아무래도 레이어 형태 때문에 아스트랄이 동해전 상황에 유리한 형국인 것 같고요. 3연타 친 후 외곽으로 또 질주. 자, 벽에 맞으면서 질주 멈췄고요. 자, 적당한 회전력이 남아있고. 자, 이렇게 아스트랄 또 스핀 피니시. 자, 은근히 오픈모드라도 아스트랄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택은 아스트랄 쪽이 거세게 했는데 어찌된 마지막에 아스트랄이 벽 사이에 낀 것 같았었는데. 자, 길티 파브닐이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준결승 두 번째 경기, 박지성님의 조합입니다. 로어 파브닐 킬 익스텐드 플러스 2.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네저런 치킨님의 조합입니다. 할로우 루시퍼 킬 드리프트 4A. 자, 스핀으로 가면은 또 골아파지겠는데요. 자, 여기서 할로우를 떨어뜨려야 한다면은 5번아 버스. 아, 5번 나왔습니다. 자, 첫 판에서 이제 5번으로 좀 유리하게 로어에게 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우, 버스터도 나올 수 있겠는데 잘하면. 아, 할로우 오히려 묵직하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어떻게, 오버 나올 뻔했습니다. 아, 로어 위험했어요. 스핀만 해도 골치 아픈데 여기서 오버 당했으면은 답도 없었을 거예요. 자, 스핀은 역시나 할로우가. 자, 스핀 계속 땅에게 놔두면 골치 아프겠어요. 자, 버스트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온단 말이지. 자, 나름 거세게 치는데 서로 어차피 로어 쪽이야. 슈퍼 부분이 있으니까 안 터지는 거야 이해는 가는데, 할로는 진짜 DB 스타디움 덕을 똑똑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할로우 스핀. 자, 야금야금 스킨 피니시 따르면서 동점 상황까지 왔어요. 자, 할로우 역시 거세게 몰았습니다. 초반은 뭐 질주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역대전 상황인데다가 그럼에도 왜 안 터지는 거야 할로우 진짜. 마무리는 스피너로 할로우가. 아, 또 이제 결승전 상대도 또 자회전이네. 와, 대진표 정말 잘 받았다 진짜. 할로우 루시퍼 결승 진출. 이거 락이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은데 잘 터질 것 같으면서도 안 터진단 말이지. 이게 왜 안 터지는 거야. 자, 이상으로 토너먼트 준결승까지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 저는 결승전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